자, 반갑습니다. 의료의 마음의 마음입니다. 오늘 경추 잡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 경추를 어떻게 잡는지부터 하고 제가 경추 잡는다. 보통 경추 잡을 때는 후두근부터 건드려주고요. 후두근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목 경추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동을 하면서 눌러주고 그리고 이제 승모근 이렇게 같이 밀어서 견갑골 같이 올려주는 거. 허리랑 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를 다시 돌려주는 거. 그리고 경추 라인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승모근 하부 있는 흉추 12번 있는 쪽까지 쭉. 눌러주고 올라오면서 내기 한번 좀 건드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광배근 쪽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경추 가슴 흉곽 자체가 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배근 잡아놓고 이동시켜주고 너무 광배야 이 요관근 광배 쪽으로 이 12번 쪽으로 승모근이 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흔들어 주고요. 이제 뼈 사이의 중간에 이제 골이 파져 있는 옆부분 뼈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 주실 수 있게 터치해 주고 견갑골 같은 경우가 뭉쳐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무릎을 넣는다든지 손을 넣어가지고 견갑근 당겨주고 그리고 이제 등 밸런스 이렇게 보고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졌다고 하면은 한쪽으로 막아놓고 밸런스 맞춰주고 밸런스가 치우쳐진 부분으로 해가지고 살짝 마사지 해주고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가슴 앞쪽부터 해서 승모근까지 늘릴 수 있게 쪽쪽 요방으로 잡아놓고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제가 하는 동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누워보실게요. 자, 해제 각도는 약간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지금. 네. 그럼 경추 라인을 보면 내려와 있죠. 네. 네. 이게 정확한 각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후두 쪽을 팔 때, 네. 이렇게 팠죠. 네. 그래서 위에서, 내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꽂게 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들고 척부를 든 상태에서 흔들죠. 네. 이거 연결을 해서 바로 또 밀어줍니다. 그리고 자세를 옮겨서 바로 옆으로 밀어주죠. 네. 이걸 그대로 와서 백회를 잡고 그대로 흔들어 줍니다. 이걸 그대로 연결을 하면 승모까지 가죠. 네. 이걸 그대로 가서 견갑까지 가요. 네. 이걸 그대로 가서 광배까지 갑니다.
그걸 흔들어주죠. 네. 요 방향으로까지 가죠. 네. 이걸 그대로 잡아놓고 다시 그대로 갔다가 당기면서 밀어줍니다. 다시 가죠. 이걸 그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겨가듯이 저기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 밀어주죠. 그대로 가서 쭉쭉 가네. 그대로 손을 쓴다 그러면 그대로 그대로 해서 그대로로 가서 눌러주고 옆으로 밀어주죠. 이걸 좀 직접하겠다 싶으면 그대로 세워서 갖고 만들어서 넣어주죠. 그래서 꼬리뼈까지. 다른 점이 뭔가요? 저는 한 군데씩 고정을 해가지고 찝는 느낌이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근육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요 방향, 아까 정사통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손을 봐주면서 순환을 시키면 차이점이 생겼어요. 자, 손으로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흔들죠, 이렇게. 네. 모지를 사용하는. 근데 저는 모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잡아놓고 각을 하나 만들어서 각으로 가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쓸어주고, 다시 잡듯이 흉쇄를 이거 잡아놓고 세 번째 손가락 3지로 당겨요. 다시 1번 추를 눌러요. 이거 흔듭니다. 그대로 와서 끝이점 7번 부분을 잡아놓고 상태 확인하고 그대로 촉구로 크로스 만들어서 그대로 흔들면서 밀어요. 이게 버터플라이 동작인데, 네. 나비 날개 짓 하듯이 날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 딱 걸리거든. 네. 그럼 걸리면서 체중만 실어주면, 1번, 2번, 3번, 4번 할 때 다시 이쪽으로 오죠. 다시 한 번, 7번 잡아놓고, 주변 근육까지 찍고, 그대로 광배 쪽 때리는데 윗방향으로 때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치면 여기서 선을 연결했다가 깨질 수가 있거든. 네. 1번 2번 3번 그대로 다급하고 5번 갔다가 그대로 대등은 중등은 소등은 다 건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8 2번 3번 다시 와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할 때 1번 흔들어. 동작이 완전 다르죠? 네. 어떠신가요?